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썰은 우리 장강왕이 딱주아님께서 아까 아이디어 주셨는데 장강님 안 계시네요. 어쨌든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 장강님이 갑자기 저한테 탕진잼이라는 단어를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탕진잼이 뭐냐고 하니까 탕진하는 것 자체를 재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돈을 버는 이 범위 내에서 그냥 마음껏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마음껏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미래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 그냥 인생 탕진하겠다는 거, 인생 골로 보내고 싶은 거죠, 이게. 아, 네, 나비언이 뭐 하세요? 인생 그냥 골로 가겠다는 거죠, 그냥. 아웃이 탕강으로 가겠다는 거죠. 100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려고? 노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인생 탕진하고 싶어서 환장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어떤 누군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또 들으면, 네가 뭔데? 네가 뭘 한다고, 탕진잼 한다고 어떻게 골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 난 그게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인생 탕진하고 싶으면 계속 탕진잼 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서 탕진잼 할 사람도 없잖아요. 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내 방송을 보고, 뭐, 이제, 구독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탕진잼 하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아마 탕진잼 했으면, 내 앞에서 탕진잼 얘기 꺼냈으면, 아마 페트폭력으로 굉장히 세게 맞았을 겁니다, 아마. 여기 보는 앞에서 석고대장이 만들었을 거야, 아마. 야, 온라인으로, 진짜. 아무튼, 이 주제를 말하기 전에, 탕진잼이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뜨고 있는 단어래요. 요즘에 뜨고 있는 단어. 저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뜻이 이렇다고 하네요. 자, 탕진잼. 이거 탕진이 한자입니다. 잼은 재미의 줄임말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진하는 재미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신조어로 자신의 경제적 한도 내에서 마음껏 낭비하며 즐기는 즐거움을 뜻한다. 저게 과연 즐거울까, 근데? 아, 저게 진짜 즐거운 거야, 나는? 그냥 현실 도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 딱 들으니까 생각하는 게, 현피 도피를 가장한 단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탕진잼 하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탕진잼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막 수입이 못해도 500 이상 버는 사람은 탕진잼 안할 겁니다. 월1000 이상 버는 사람 중에 탕진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돈을 더 아꼈으면 아꼈지. 없어요. 그럼 저 탕진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월 소득이 뭐 고만고만 하는 사람들이가 월 수입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뭐, 대체적으로 한 200이야? 올200이야 버는 사람들? 어차피 벌어봐야 얼마 안 되고, 모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그냥 즐기자. 그냥, 이 돈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마음껏 낭비하면서 좀 즐거운 찾자. 어차피 힘든데, 어차피 갑박한데, 해줘서 뭐, 모아봐야 뭐 하냐. 모아봐야 내집 사기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근데 팩트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현실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조직진님 뭐세요?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맞받들일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고 자꾸 이제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딴 데로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기 힘들고 하더라도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더 모아야 돼, 살기 힘들수록. 이거 집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집을 살려 못 산다 하더라도 돈을 모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언제까지 일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100세 시대를 하더라도 100세까지 일을 못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부모님 사는 것보다 우리가 더 갑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오래 사는데 일은 더 적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우리를 그냥 뭐,
구제해줄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그거 참아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참아가면서. 누구는 돈쓸줄 몰라가지고 않습니까? 누구 사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은행에 집어넣나요? 사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를 기억할 수 없잖아요, 미래를. 당장 내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돈 쪼드리는 거야. 돈 쪼들리고, 돈 빌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애초에 탕진제만 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고만고만 번다거나 수입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도 모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어차피 결혼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는데, 이렇게 신세 한탄하면 사는 것보다, 악착스럽게 사는 것보다, 쓸거 쓰고 그냥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욜로랑 좀 상충하는 말이네. 근데 이말 자체가 난 절대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신조어란 얘기는, 이 신조어란 말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입버릇처럼 쓴다는 말이에요. 당장 몇몇 사람만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입에 이 말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이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서울 쪽에 몰빵이 되었다는 얘기죠. 특히 서울 사는 친구를 잘 들어야 돼. 탕진잼 하면 안 돼, 당신들은. 골로 간다니까, 진짜 이 사람아. 이건 진짜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서울에 나가는 돈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많아도 아껴야 돼. 서울에 집못 사도 아껴야 된다니까요. 뭐 평생 젊을 것 같습니까? 평생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평생 직장이 개념이 어디서 있고, 아니, 공무원도 60세까지 일 못하는데. 연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럼 믿을 건 뭡니까? 내가 보아하는 돈이잖아요. 아니, 부모님, 그렇다고 부모님은 뭐, 님한테 님 노후를 책임져줄 자신이 있어요? 아니 부모님들 자기 찾아야죠. 언제까지 님 뒷바라지 해줘야 돼? 이게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돌고 있는 말 같아요. 수도권에서 어차피 수도권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니까 이돈 모아봐야 뭐 하냐? 그냥 이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좀 즐기면서 좀 하고 싶어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하면 살겠다는 거죠. 그냥 현실 도망가겠다는 거죠, 현실을. 그리고 두 번째, 낭비의 끝은 파멸입니다, 파멸. 참, 난이 말이 제일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껏 낭비래. 마음껏 낭비. 이 말도 말이 안 돼. 이말 자체가 말이 안 돼. 경제적 한도 내에서 마음껏 낭비. 아니, 마음껏 낭비하는데 어떻게 한도를 지킬 수 있겠어요? 마음껏 낭비하면 한도를 초과하겠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경제적 한도 내에서 그 한도 안에서 좀쓸거 쓰고 느끼는 즐거움.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적 한도 내에서 마음껏 낭비래. 아니, 마음껏 낭비하는데 어떻게 한도 내에서 쓸수 있겠어요? 한도를 초과하겠죠. 마이너스 통장 만들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월급쟁이 생활하면서도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껏 낭비하니까. 마음껏 낭비하는데 한도 내에서 마음껏 낭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음껏 낭비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뭐냐 하면, 인피니트 소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한계점을 정해놓지 않고,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내, 막, 지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마음껏 그냥, 끓는다는 거죠. 지른다는 거죠. 한도를 따지 않겠다는 거죠. 마음껏 소비라는 것 자체. 마음껏 낭비라는 말 자체가, 한도를 따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 말 잘못됐어, 여러분. 이미 저 마음껏 나오고, 여러분 생각해. 이미 주변에, 뭐, 주변에 많지는 않겠지만, 이미 마음껏 낭비한 사람들은 한도를 초과했어요. 신분제가 되었다거나. 이미 자기보다 더큰 거위를 삼킨 사람들이 이미 배 굴러갔어. 배 터졌어, 이미. 저 대표적인 사람이 뭐겠습니까? 카푸 아닙니까? 카푸. 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부류가 뭐예요? 카푸 아닙니까? 카푸. 어? 카푸어가, 여러분, 외제차 살것 같아요. 외제차를 자기 능력에 안 맞는 게 사잖아요. 자기 능력에 맞게 사면 카푸어가 아니죠. 자기 수익과 능력에 맞게 지출해서 사는, 외제차를 사는 거는 카푸어가 아니에요. 외제차 사는 것 자체가 카푸어가 아니에요. 능력이, 국산차도 간당간당한데, 간당간당한데, 이제, 국산차 차도 돈못 모으는데, 외제차 사가지고 아예 그냥, 연명하는 삶을 사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도 없이 초과해가지고 이제 내가 지르는 거죠. 한도 없이.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을 삼키다 보니까 나중에 배 터져가지고 신불제 된다거나 파산한다거나. 요즘 이런 사람 쏟아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왜 뉴스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인데. 카푸어들이 자기 애초에 차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외제차 질러가지고 신불제 되고 뭐 개인 파산하고 신불제 개인 파산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공무원이든 회사도 못 들어가잖아, 이거는. 일반적인 사회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좋게 좋게 포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좋게 봐도, 아무리 좋게 좋게 얘기해도, 좋은 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탕진제 자체가 뭐냐 하면,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미래를 포기하겠다. 여러분,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미래 포기해야 돼? 출산 안 한다고 해서 미래 포기해야 돼요? 꼭 결혼해야 미래를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 혼자 살아도 미래를 바라보고 살수 있는 거죠.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혼자 살면 그냥 미래를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 결혼한 사람들만 왜 미래를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더 골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여러분들, 2020년만 살면 끝나는 거예요? 2021년도 있고, 2030년도 있고, 2050년도 있고, 2080년도 있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암이 걸린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연도까지 살아야 돼. 그 연도까지 살았을 때, 그때 지나서도 이런 얘기 할수 있겠어요? 탕진제? 아니, 그때 되면 탕진할 돈이 있어야 탕진을 하지. 탕진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탕진하겠다는 거야? 제가 왜그 유튜브 채널 중에 컨션스 나인이라는 채널을 한 번씩 언급하잖아요. 그 노숙자분들 인터뷰한 채널.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노숙자분들 보면, 한때 잘 나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중에 내가 제일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들. 그 누구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갔다고 하는 그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벌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같은 삶을 그 누구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어요. 거기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가장 잘났을 때, 자기가 가장 삐까뻔쩍했을 때, 자기가 가장 성공했을 때그 얘기만 해요. 결국 노숙자까지 된 거는 자기가 사업을 했건 뭘 했든 간에 돈 관리를 못했다거나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노숙자를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 열심히 살고 돈 모았는데 노숙자 되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돈 모아가지고 뭐집 사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했는데 그냥 노숙자 생활이 궁금해가 노숙자 길을 가겠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 없어요. 돈 있으면 노숙자 생활 죽어도 안 하려고 하겠지.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 돈 있고 내 먹고 살 만한데 무슨 노숙자 생활 하겠어요? 거기 뭐, 길바닥에, 박스 깔고 자고 화장실에서, 세면 보고. CV나 털리고. 냄새 나고. 누가 그 삶을 누가 살고 싶겠어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 돈만 있고 먹고 살 만하면 절대 안 가지. 근처도 안 가겠죠. 이게 중요한 게다 그런 거야. 난 그게 안타까워. 뭐냐면 지금, 이게 10년, 20년 되면 엄청난 사회 문제도 번진다는 거야,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절대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단어를 절대 관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관대하게 따로 있고 가볍게 이렇게 따로 있죠. 근데 문제가 이게 이걸 관대하게 여긴다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이게 어때서 생각하는데 어때서가 아니라 좆돼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때서 얘기했다가 좆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거 사실 있잖아요. 입 밖에 꺼내서도 안 되고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세상이 뭐니? 무서운 게 뭐냐? 한번 자빠지면 일어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한번 자빠지면 일어서는 게 우리 때보다 나았어. 근데 우리 때는요, 되도록이면 큰 실수와 큰 리스크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범했을 때 그걸 회복하는데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사 같은데 빚을 엄청나게 맞았다. 그럼 그 회복하는 시간 엄청 오래 걸리잖아, 맞죠? 그동안 열심히 벌고 한 사람 내집 마련하고 결혼하고 뭔가 다 있는데 난 이제 본전이란 말이야, 다 갖고 나면. 만약에 2억이란 빚을 졌다. 뭐 사업 잘못해가지고. 2억이란 빚을 졌다. 그럼 2억 갚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되겠냐? 그 갚을 때만큼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가. 모든 걸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서 2억을 다 갚아서 치더라도 난 그때부터 이제 본전이잖아요. 나이는 나이대로 지났고, 시기는 시기대로 지났고, 다 지났잖아요. 지금 시기는 뭔가 내가 큰 난간에 봉착해서 마이너스를 크게 지면, 이거를 다시 회복 수준으로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험수를 안 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꾸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자빠지면 일어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뭐 자영업 같은 거 장사했다가 한번 엎어지잖아요. 그 회복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걸리는지 겪어본 가정들은 알 거예요. 되도록이면, 난 되도록이면 금전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적은 돈이라도 아끼면서 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니까요. 이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입 밖에 가볍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20대 사잖아요. 그럼 30대, 40대도 없어. 여러분. 아, 기영이 형님 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만. 이건 내가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어. 머릿속에 탕진잼을 탑재한 사람 치고 회사에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돈 모으는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회사로 다닐 수 있겠어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비빌거릴 거예요. 탕진잼이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머릿속에 탕진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회사를 어떻게 일을 잘하고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월급이나 나면 어떻게 지를까 그 생각만 하는데,
그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있잖아요. 오래 다닐 수 있겠어. 여러분, 탕진잼을 가장 많이 탑재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탕진잼을 가장 많이, 아, 그래요? 뭐, 그런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거죠. 제가 아는 탐진쟁의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1, 2만 원 한도를 잡고 다이소 같은 데서 대체로 필요 없는 물건을 잔뜩 사서 소비욕구를 해소한 느낌 같은데,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야. 속방이. 그것도 잘못돼. 우리나라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좀 이따 다룰게요. 좀 이따 다룰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여러분, 돈을 아끼는 건요, 필요 없는 걸안 사는 거예요. 소확행도 아니에요, 그거는. 소확행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보여요. 싼 거에 사람이 이득에 생각하는데, 싼 것도 안 쓰면 낭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싼 거에 사면 무조건 이득이라 생각해. 제일 등신 같은 마인드야. 재테크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재테크 책을 좀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돈을 모으려면 그냥 안 쓰는 게 최고예요. 안 쓰는 게 최고인데, 그안 쓰는 것의 기준은 내가 필요 없는 걸안 사는 거예요. 싼걸 사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안 사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걸 많이 사더라도 쓸데없는 1,000원짜리 이렇게 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다이소 가면 다 필요한 물건만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방구석이 굴러다니는 다이소 물건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게 뭐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누적이 되면 크다는 거죠. 막상 그거 아직 쓰다 보면 쓰레기통에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또 다이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싼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뭐 중고나에 팔지도 못해. 그렇죠. 탕진잼이죠. 이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론을 잘 생각해요. 그 저렴한 물건을 샀어요. 자주 많이 샀는데 정말 제대로 쓴 물건은 어떤? 다 제대로 썼어요? 정말 필요해서 샀어요? 아니면 싸니까 뭐 싸도 뭐 나중에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생각하고 산거 아니에요, 사실? 언젠가 쓸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안 쓰겠다는 거고 지금 안 쓰는 거는 앞으로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만 구입하는 것들이 한90% 이상은 지금 쓸 일이 없다는 거고 지금 쓸 일이 없다는 얘기는 나중에 쓸 일이 없다는 거고 나중에 쓸 일이 없다는 건 그냥 예쁜 쓰레기예요. 예쁜 쓰레기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나중이란 말 속으면 안 돼. 나중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뭐 나중에 다시 만난 적 있어? 나중에 술 먹자고 했을 때술 먹은 적 있어? 아니면 나중에 나중에 갚을 때 해가지고 정말 갚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나중에 말은 굉장히 부정이야, 여러분. 부정. 안 지킨단 말이에요. 거짓말 얘기죠, 거짓말. 근데 이걸 거짓말 생각을 안 해. 이게 얼마나 신용도가 떨어진 말 중에 하나인데. 무의식적으로 쓴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돈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겠지만.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사야 될게 무엇인지. 그거를 평소에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왕 왔는 김에, 이왕 여기 온 김에, 그리고 싸니까, 나중에 사놓으면 쓸 데가 있을 거야. 막연하게 쓴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대부분은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놓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싼 물건의 단점, 다이소의 물건 단점은 이거는 뭐 중고 나라에 내놓기도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뭐 무료 나눔이나 이런 데할때 많이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단가가 나가고 이게 좀 활용 가치가 있는 거라면 나중에 쓰다가 내가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면 나중에 팔면 되잖아요. 뭐 중고나라 아니면 당근마켓 같은데
팔면 되는데, 이 다이소 물건 너무나도 단가가 싸기 때문에, 팔아도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이게. 퇴피비가 더 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죠, 사실. 그럼 나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싸구려 몇개 구입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따집니까? 구차하게. 쫀쫀해. 왜 그런 것까지 따지냐고. 따져야 돼, 여러분. 따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책 같은 거, 재택 같은 거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사람들이 싼 물건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제일 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 일본이란 나라는 이 디플레이션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온 나라,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싸도 안 사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만큼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서 삽니다. 그 박가래 오상님 영상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고기 같은 것도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건데 지금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사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당장 살 돈이 있으면 사 먹어야지. 뭐 저렇게 기다린다니. 기다린 건돈 아니야? 근데 기다린 만큼 어떻게 하면 투자예요, 그게. 일본에서는. 내가 조금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시기를 봐가지고 최대한 쌀때 사겠다는 거야. 그게 일본 문화에서 굉장히 정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대부분 필요 없는 건안 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싸도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필요 없어도 싸다 하면 이때 아니면 못 사겠네? 아 사야지. 원 플러스 원 하나 더 준단 말이야? 그럼 게이드가 아닌가? 사야지. 자, 우리나라에서만 잘 먹히는 마케팅이야. 2 플러스 원, 3 플러스 원, 1 플러스 원. 아니 특가 세일 같은 거. 그래서 있잖아요. 뭐 탕진잼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좀안 좋게 얘기했는데 그냥 전 탕진이라는 자체를 탕진이란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탕진이란 말 자체가 그냥 뒤를 보지 않겠다는 거, 뒤를. 저렴한 거 많이 사는 것도 돈이에요. 저렴한 것도 많이 사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가. 우리가 가뜩이나 버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점점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 소비 습관과 관리를 어느 정도는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만 많이 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한테 돈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어떻게 이 선을 정하고 가치를 두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디 가서 얘기 안 해주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 이거 TV에서도 얘기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싼걸 사는 게 이득이 아니라 필요 없는 걸 사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살때 필요 없는 건지 아닌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짓 줄 알아야 되는데 싸다고 그냥 왕창 집어내는 그것도 과소비고 그게 반복되면 그것도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탕진잼, 탕진에 재미 붙이지 마세요. 탕진은 절대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마약 중독과 같은 거예요. 소비 중독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 단어를 합리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여러분, 탕진은 절대 재미가 될수 없습니다. 낭비는 절대 재미가 될수 없어요. 낭비는 절대 긍정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